안녕하세요. 강일동에서 순수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한방약국이다 보니까 예전에 복용하셨던 어떤 약이 좋아서 다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약의 이름은 잘 모르시고 처방도 당연히 기억을 못하시고 엄지손톱만 하고 동그란데 씹어 먹으면 효과가 좋더라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 약이 어떤 처방인지, 그리고 왜 효과가 좋은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처방은 지금처럼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을 때 효과가 더 빠르고요. 아니면 속이 냉한데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에게 효과가 아주 좋은 처방이니까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할 처방은 이렇게 생긴 진짜 엄지손톱만한 소화제입니다. 물로 삼켜 드시기엔 좀 커서요. 씹어 드시거나 아니면 입으로 녹여 드셔야 되는 처방인데 효과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한약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약을 상비약으로 갖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처방의 이름은 소합원이라는 제품이고요. 오늘 함께할 것은 원강제약에서 나온 보화 소합원으로 함께할까 합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대환도 있고 송환도 있습니다. 알루미늄 팩으로 그냥 물에 드실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오늘은 대환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처방은 똑같습니다. 소화본 같은 경우는 처방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하나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평의산에다가 몇 가지가 첨가된 가미평의산이란 처방이랑 천금광재환이라고 해서 동의보감에 수록된 또 다른 소화제 처방, 두 개의 소화제 처방을 배합한 게 바로 이 소화본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얘는 이렇게 커다랗게 환으로 만들었는지 다 이유가 있겠죠. 우선 가미평의산 같은 경우는 평의산은 기본적으로 소화기의 운동성을 증가시키고 또 효과가 빠른 편에 속하는 소화제인데 거기에다가 신곡메가라고 해서 소화효소까지 더 들어간 처방입니다. 그러니 소화기의 운동성을 증가시키고 수분을 빼주는 그 처방에다가 소화효소까지 집어넣은 가미평의산이라는 처방. 그것만 해도 효과가 좋을 텐데, 천금광재환이라는 처방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천금광재환은 1850년대 우리나라 콜레라가 유행해가지고 열흘 만에 1,000명이 죽었던 그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위생 상태 좋지 않아서 전염병 많이 걸리고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나라에서 조선시대였겠죠. 궁중에서 천금광재환이라는 처방하고 이표제중단이라는 처방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백성들에게. 궤질의 원인은 알수 없었지만 사람들이 뭘 먹으며 구토 설사하고 근육이 이렇게 많이 조여져서 사망을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콜레라였던 걸로 지금은 추정이 되지만 어쨌든 그 시절에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급하게 빨리 그 설사와 구토를 잡아주기 위해서 뿌렸던 처방이 천금광재환인데요. 가미평의산과 천금광재환을 섞어 놓은 게 바로 이 처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방의 특징은 효과가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그 천금광재환이라는 처방이 아까 제가 급성 전염병에 국민,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처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또 효과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구토 설사를 잡는데 효과가 빠릅니다. 천금광재환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는 여러 약재 중에 백단향, 이렇게 끝에 향자가 들어가는 약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향기로 뭔가를 치료하는 약재들은 물로 끓이는 것보다는 환으로 만들거나 조그만 환으로 만들거나 산재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런 걸 끓이면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천금광재환 같은 처방이 들어가는 그런 소화제는 이런 큰 환으로 만들던가 작은 환으로 만들어서 복용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 이 소화본이 이렇게 환으로 끓여서 드시는 게 아니고 환으로 나오는 게 당연한 얘기겠죠. 특히 천금광재환 같은 경우는 차가운 음식 때문에 소화기 질환, 소화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원래 좀 속이 냉해가지고 소화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드실 수 있는 처방이다 보니까 처방 자체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성질이 좀 따뜻합니다. 그러니, 요즘 같은 계절에 뜨거운 거 먹어서 탈라기는 쉽지 않잖아요. 또, 요즘엔 겨울이라도
얼죽아라 그래서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 드시는 분들 많은 것처럼 차가운 음식을 또 냉장고 때문도 있고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지 따뜻한 음식은 그닥 먹지 않는데 요즘 같은 여름에는 특히나 차가운 걸 많이 드시기 때문에 차가운 걸 먹고 체했을 때 이 처방 굉장히 잘 듣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아마 아 맞아 그거 하실 거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10개씩 포장이 된 것도 있고요. 아예 뭐 20개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그런 포장도 있어요. 이 처방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되게 요것만 또 찾으러 오시더라고요. 써있기는 하루에 3번 식사하시고 하나나 두개 드시라고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만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입에서 녹여 드시거나 아니면 씹어서 물로 삼키시는 게 좋고요. 맛은 우황청심원을 이렇게 녹여 먹을 때 그런 느낌, 화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까 그 방향성 약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향기로 테라피를 하는 그런 약재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조금 화하고 또 따뜻한 성질의 약재가 들어있다 보니까 약이 약간 맵다? 뭐 고춧가루에 매운 건 아니지만 약간 매운 느낌이 좀 드실 수 있습니다. 효과가 빠른 편이라서 요 처방에 한번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게 찾으시더라고요. 원광제약은 한방약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약이 효과가 좀 괜찮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거래를 같이 하게 돼서 소개시켜 드리는 약입니다. 소화번은 속이 좀 냉하시거나 차가운 음식 먹어서 근데 또 소화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빠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소화제고 습을 말려주는 처방도 같이 있으니까 구토, 설사, 두통, 체해서 두통이 생겼을 때도 잘 듣지만 약간의 팁으로 술을 많이 드시고 나면 술이 이렇게 몸에다가 물을 많이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사가 잘안 되면 구토하거나 설사하잖아요. 그때도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처방입니다. 주의사항이라고 하자면 소화제가 좀 빠른 효과가 있는 소화제다 보니까 너무 장복하시기에는 좀 그래요. 이걸 드신다고 해서 체질이 개선되는 거는 기대하시긴 좀 그렇고요. 빠른 효과가 있는 그러나 소화 효소만 있는 건 아니고 운동성을 증가시키고 수분 대사를 빨리 잡아주니까 구토 설사 같은 게 빨리 잡히는 그래서 상비약으로 갖고 계시기에 괜찮은 처방인 것 같습니다. 평안하시고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